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밥파웅입니다. 외에도 불륜에 대한 영상에는 어김없이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이 달립니다. 그 불륜이 한 여자가 저지른 것이라면 더 가혹한 댓글이 달리는 걸 보게 되는데요. 더럽다느니, 제정신이 아니라느니, 뭐 이런 글들이 달립니다. 지난 영상 가정적인 아내도 외도를 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부관계라는 것이 남과 여, 그두 사람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내가 참하고 가정적이어도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는 마음이 들면 흔들리기 마련이죠. 아내들의 외도를 정당시키고 뭐 편들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바람난 아내들조차도 대다수가 애시당초 남자 좋아하는 성품이어서 남편 하나로 만족 못하고 밖에 나가 이놈 저놈 홀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남편과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꿈꾸는 것이 있고 본능적으로 충족돼야 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남편과는 전혀 다른 욕구여서 관심 갖고 들여보지 않는다면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죠, 남편들은.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는 우리 결혼 생활이 무난하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아내는 정반대로 전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은 곪고 곪고 곪아서 아내의 불륜이 되었든 조혼이나 황혼 이혼으로 끝을 맺기 쉽상입니다. 그러니 요즘 유부녀들이 애인 하나 둘쯤은 다 있다더라 하면서 혀만 찰 것이 아니라, 내 아내가 여자로서 갖고 있는 욕구들을 이해하고 풀어줌으로써 가정을 지키는 적극적인 행동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내라고 해서 다른 아내들과 다를 거라는 생각은 크게 오산이죠. 아마도 여러분의 남편은 이 영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적인 영상이라면 모를까. 그러니까 아내분들께서는 여러분의 남편이 이 영상을 보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아셨죠? 아내가 여성으로서 본능적으로 결혼 생활에서 바라는 남편상에 대해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중요한 것은 나중에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예요. 건너뛰지 마시고.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주 기본적으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아내는 이런 남편과 살고 싶다. 첫 번째,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남편. 우리 인류가 동굴에서 살때 여자가 남편을 고르는 첫 번째 조건은 밖에 나가 사냥을 잘해오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자녀를 출산할 테고, 자식과 자신이 충분한 음식을 공급할 수 있는 누구보다도 잘 달리고 튼튼한 남자가 필요하죠.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여성의 이런 본능과 욕구는 그녀들의 DNA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고, 시대가 변할수록 남편의 경제적인 능력은 단순히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우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이의 장래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죠. 뭐, 공정이네, 불공정이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하여튼 현실은 아빠의 경제력이 아이의 미래까지 좌우를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좋든 싫든, 옳고 그르건 간에 말이죠. 아내는 이런 남편과 살고 싶다. 두 번째, 가정적인 남편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가정적이길 바랍니다. 가정에 헌신적이길 바라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아빠이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이 가족에 헌신적이 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회사에서는 8시간 노동에 대한 급여를 주기로 계약했으면서도 마치 인생을 송두리째 산 것처럼 24시간 모두 회사 인간이기를 요구하지 않아요? 가정적인 남편은 회사 생활에서 진급을 포기한 사람으로 간주되기도 하고요. 능력 있는 남편이 가정적인 남편의 반대말처럼 여겨지는 편견도 아내들 사이에서조차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평일날 다른 아빠가 애기 유모차를 끌고 가는 걸 보면 엄마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저 남편 회사 그만뒀나? 잘렸나? 그런 시선부터가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수 있을 겁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능력 있는 남편은 가정적인 남편이고 회사도 가정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능력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은 자취하고서라도 있는 사람마저 떠날 테니까요. 아니 회사 이전에 퇴근 이후에 동료들과 야 우리 딱 한 잔만 하고 집에 갈까 하는 그 나쁜 버릇만 고쳐도 우리는 가정적인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이런 남편과 살고 싶다. 세 번째, 솔직하고 비밀 없는 남편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언제나 솔직하기를 원합니다만 남편들은 신혼초 친구들과 함께 늦게까지 놀고 싶어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갓집에 가야 한다는 그런 거짓말을 시작으로 이런저런 꼼수와 거짓말을 아내에게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저도 결혼 첫 해 회사에서 특별 보너스가 나왔는데 아내에게 자진납세하지 않고 이걸로 기타 한 대 사고 아내한테 옷 한 벌 사준다고 허풍 떨다가 그냥 아내의 수사망에 걸려서 그 돈 다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아, 입조심을 했었어야 하는데 야 이젠 완전 범죄가 됐다 하고 마음을 놓은 거죠. 그렇게 긴장 풀고 있다가 돈의 출처를 캐묻는 아내에게 그대로 걸렸지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 인생에 아주 국물도 없습니다. 남편들이야 이렇게 사소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내에게는 남편이 사소하게 여기는 거짓말들 때문에 남편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배우자를 늘 의심해야 하는 결혼 생활에 대해 회의감이 몰려들고 미래가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한 아내의 마음을 표현하자면 지금 지붕은 새고 있는데 먼 저쪽 하늘에서 천둥 소리를 내며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여보, 이 느낌 탁 오지? 우리 집이 얼마 전까지 지붕이 샜었거든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어쩌면 타협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부 두 사람 간의 성격, 취향, 뭐 욕구, 생각 등을 잘 고려해서 서로가 만족하는 그 최고의 지점,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하는 타협을 잘 이뤄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두 사람 모두 좋은 협상가여야 하고 협상과 타협에 성공하려면 먼저 정확한 정보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내는 남편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만 남편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타협을 그 중간 지점을 찾아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사전에 아내와 협의 없이 여보 나 회사 그만뒀어. 에휴 다니기 싫어. 때려쳤어. 이래봐요. 얼마나 불안할지. 서로에게 솔직하지 않은 부부에겐 행복한 결혼생활이란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누가 말했냐고요? 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내는 이런 남편과 살고 싶다. 네 번째, 애정표현 많이 하는 남편입니다. 어느 게시판에 한 아내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40대가 되면 애정표현도 주책맞은 건가요? 남편은 왜 저랑 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남편에게 달라붙어 애정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아무런 반응 없이 방으로 들어가고 그러네요. 얼마 전에는 남편으로부터 어휴 날 너무 좋아하지 마 이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내가 도대체 여태껏 뭐라고 살아왔는 건지 저런 남편에 이제 지칩니다. 여지껏도 저만 표현하면서 살아왔고 왜 나랑 사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냥 좋으니까 산다네요. 아휴, 제가 정신병자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함께 있는데 외롭습니다. 정말이지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아내에게 남편의 애정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속 깊은 남편이란 말이 있죠. 이건 평소 꿀먹은 벙어리 마냥 말을 안 해서 도저히 그 속을 알 수조차 없는 답답한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이다 소개할 때 달리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유 우리 남편은 속 깊은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속 깊은 남편이란 표현은 굉장히 부정적인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남편분들이 다 아셔야 하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지치면 아내 입에서는 외롭다, 다른 사람 만나고 싶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의 애정 표현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남편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든든함, 아내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뿌듯함, 그리고 지친 일상 속에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피로가 싹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서 이런 애정 표현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남편의 애정 표현이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느끼고 부부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고 밍밍해지고 그렇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남자들은 애정 표현이라고 하면 뭐 그냥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먼저 떠올리죠. 아내와 잠자리를 가졌으면 표현 다 한 거지 뭔 말이 또 필요하냐고 하겠지만 아내에게는 그건 별개의 얘기입니다. 어쩌다 한번 생일날 선물 건네며 사랑해 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남편이 늘 아내에게 관심을 갖고 지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내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표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이런 남편과 살고 싶다. 마지막입니다. 대화하는 남편입니다. 아내가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 원하는 첫 번째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대화입니다. 아내에게 있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게 대화라는 말씀이에요. 연애 시절 아내의 얘기에 집중하고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하던 남편은 왜 결혼 후에는 입을 닫아버리는 걸까요? 얘기하는데 눈길조차 주지 않아요, 이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부부들이 둘만의 시간을 따로 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뭔 말씀이냐 하면은 연애 시절 데이트는 그야말로 일상에서 벗어나 오로지 둘만의 환상적인 공간을 만드는 거죠. 아주 진공공간처럼 남이 끼어들 수 없는, 그래서 둘에게만 서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인 거죠. 근데 결혼 생활은 일상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녁밥 먹으면서 전기세며 아파트 관리비,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을 대화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죠. 여보, 우리 대화 좀 해요. 아이, 무슨 얘기를 또 해? 아까 밥 먹으면서 다 했잖아. 응? 무심한 남편의 대답이 아내를 절망케 합니다. 남편에게 있어 대화는 그냥 결론을 내야 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지만 아내에게 대화는 감정을 교류하는 욕구 그 자체라는 것을 남편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남편이 결혼 생활에서 성적 만족감을 얻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아내에게는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남편에게 섹스가 중요하고 그것을 아내와 함께 즐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과 대화를 즐길 당당한 권리가 있다는 걸 남편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바람피는 남편들의 핑계 중에 하나가 아내와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변명이고 핑계죠. 그것도 아주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공동의 관심사를 주제로 올립니다. 남편은 공동의 관심사가 아니고, 그리고 또 전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지도 않았던 회사 업무 얘기를 꺼내고 정치나 경제 얘기를 덜컥 꺼내서 말이 안 통한다 핑계를 댑니다만 애당초 처음부터 대화 주제를 잘못 꺼내놓은 것이 남편 잘못인 거예요. 부부 문제를 떠나서 이건 인간관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고 존중이 없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친구나 회사 동료, 상사, 그리고 더 나아가 무슨 고객과 친해지기 위해서 대화를 한다고 해보세요. 상대방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을 대화 주제로 삼을 거 아니에요. 그게 기본인 거죠. 그게 예의인 거예요. 축구 좋아하는 고객한테 야구 얘기, 뭐 럭비 얘기 해봐요.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떨떠름해지죠, 상대편이.
그런데 아내와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 관심과 이해도를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픈 얘기를 뱉어놓고 못 알아들으면 말이 안 통하네 버럭 화내거나 그것을 핑계로 입을 닫아버리고 더 나아가 바람을 피는 게 말이 되냔 말씀이에요. 뭐 바람 필 때는 그 여자랑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하지. 두 부부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관심사를 늘려가야 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 같이 텔레비를 보면서 그 드라마에 나오는 줄거리가 됐든 뭐 주인공에 대한 얘기가 됐든 스포츠에 대한 얘기도 좋습니다. 함께 하는 취미생활이 있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라면 최고 중에 최고죠. 무조건 부부가 공유할 수 있는 관심사를 늘려나가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수다 떨 수 있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아내에게 있어 최고의 대화 상대는 남편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대화를 회피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절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정도의 강도예요. 그 정도의 절망감이라고요. 남편은 아내의 대화에 반드시 응해야 하고 그 대화에 집중할 책임이 있습니다. 노년에도 친구처럼 지내는 부부가 되고 싶으시죠? 그렇게 되고 싶으시다면 서로의 의무를 잊지 않고 그것이 생활화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친구 같은 부부는 그냥 뭐 저절로 운이 좋아 마음 맞는 짝을 만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모두 다 노력의 결과인 겁니다.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거 없어요. 아내들이 어떤 남편과 살고 싶은지 그 마음과 욕구에 대한 이해가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오랜 기간 동안 부부관계 심리치료를 해온 심리학 박사, 아주 저명한 박사죠. 윌라드 할리의 저서 내용을 기초로 만든 것이니까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들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권력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 좋은 남편, 좋은 아빠로 살아가는 게 최고 중에 최고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잘 사는 인생이죠. 뭐겠어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